지나요? 지금 너무 잠시 기다립니다. 곤니치와. 하이. 딩딩 안녕. 안녕. 유신아 안녕. 안경 거꾸로 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능사 잘 봤어, 유진아. 제가 이렇게 혼자 키는 건 처음이죠, 그쵸? 이렇게 혼자 킨건 처음인데 지금 좀 부었네요. 유진. 유진아 예능 많이 떨렸지? 되게 예능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어제 이제 그 호빵 첫 방송을 했잖아요. 호두 약간 빵생 첫 방송을 했는데, 이제 어제 그 생방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방송할 때는 못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다시 보기를 이제 결제를 해서 봤는데, 되게 예나 언니랑 같이 봤어요. 예나 언니랑 채원 언니랑 은비 언니랑 저랑 이렇게 본것 같은데. 아니, 민주 언니는 좀 늦게 봤고, 어쨌든 이렇게 다 숙소 멤버끼리 봤는데, 혜원 언니도 보고 다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 사실 촬영할 때 이제 첫 녹화다 보니까 예나 언니랑 저랑 엄청 긴장을 해가지고. 맞나요? 벌써 100만 원 주네요. 어쨌든 그첫 녹화할 때 맞아요. 엄청 떨렸거든요, 저희가 사실. 너무 선배님들도 엄청 많이 계시고, 그리고 첫 고정 예능이니까, 예나 언니 첫 고정 예능이니까 엄청 떨려 하면서 막 갔는데, 어제 그래서 그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 유니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제수복 같은 걸 입고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막 사진 찍으면서 되게 두근두근 하면서 갔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막 끝나고 예나 언니가 그거 쉬는 시간이 생길 때마다 예나 언니가 너무 재밌다고 막 난리였거든요. 아직 이제 후반부는 공개가 안 됐잖아요. 다음 주 방송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야? 그 마이리틀 텔레비전 시즌 2첫 녹화를 했잖아요. 그게 15일날 첫 녹화를 했는데, 그때 이제 생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생방송하는 게아또 긴장이 되더라고요. 또제첫 고정 예능이고 첫 녹화인데 거기다 생방송도 하니까 뭔가 엄청 긴장이 됐는데, 생각보다 그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되게 반응도 되게 잘 해주시고 리액션 너무 잘하시고 댓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보다는 좀덜 긴장하고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했는데 방송에도 어떻게 나올지. 29일 9시 50분이었나요? 그때 첫 방송을 하는데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연기. 맞아요. 제가 막내딸이잖아요. 그 마리텔 하우스의 막내딸인데, 이제 아빠랑 전화하는 그런 연기를 되게 자주 하는데, 그 연기할 때좀 부끄럽더라고요.
아, 내일 출근해야 돼서 우울했는데 급 기분 좋아지고. 오, 다행이네요. 내일이 월요일이죠. 오늘이 일요일이고. 아이즈원 2 시즌 2 빨리 보고 싶어요. 맞아, 이거 티저가 떴더라고요. 티저가 아니라 뭐지? 그 막, 아이즈원 2! 막 이렇게 한 그게 떴던데.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그리고 촬영할 때 진짜 재밌게 촬영을 해서 저희끼리도 아, 방송하는 거 제가 너무 기대된다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기대하셔도 될것 같아요. 원래 혼자 있으면 이렇게 침착해. 아. 지금 침착한가요? 아직 사실, 일어난 지막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침착할 수 있어요. 유진아, 떡볶이는 먹었어? 아, 맞아요. 떡볶이. 저 요즘에 떡볶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떡볶이가 사실, 오늘 떡볶이의 기분은, 저는 지금 끌리는 떡볶이는, 짜장떡볶이. 오늘 짜장떡볶이가 끌리네요. 아, 저번에 나커니 히토미네 사쿠라 언니한테 짜장떡볶이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아, 막 떡볶이의 종류, 막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 막 얘기해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짜장떡볶이, 뭐 즉석떡볶이, 국물떡볶이 막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막다 얘기해주는데, 짜장떡볶이 나올 때 되게 막 놀라는 거예요. 어?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막 그런 짜장면 소스에 떡, 이렇게 뭔가 버무린? 약간 그런 느낌이다. 약간 매콤한 것도 있고 하다 하니까. 꼭 먹어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짜장떡볶이가 뭐예요? 짜장떡볶이? 짜장떡볶이 모르시는 분이 되게 많네요. 짜장떡볶이. 어떤 분이 유진이의 이마는 나의 미래보다 더 밝다고. 제가 오늘 이마가 좀 반짝반짝거린가요? 아, 이 안경은 누구 거냐고? 누구 거게요? 누구 거게요? 누구 거게요? 좀 기다려보겠어요. 누구 거라고 하실까요? 거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좀더 오래 걸리네요. 아, 이제 뜬다. 유리, 은비, 채연 언니 거, 우연 언니, 유리 언니, 예나 누나, 쌈무 거, 민주 건가? 유리 거, 민주, 혜원이 안경 같은데? 예나. 정답은 민주 언니 겁니다. 민주 언니 게. 아, 그래도, 아, 무슨 얘기 하려고 했는데. 뭐였지? 까먹었다. 근데 되게 정수리가 되게 가깝게 나오네요.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 또 민주. 아, 맞아요. 저희, 그, 호빵도 있고, 마리텔도 있고, 그, 사쿠라 언니의 모두의 주방 그 예능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 방송할 때마다 그 방송하는 시간에 맞춰서는 못 보고 이렇게 막 다시 보기 보거나 그런데 되게 쿠라 언니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거 하느라 한국어 공부 막 이렇게 막 노트 엄청 열심히 적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요. 곧 쿠라 언니의 생일이죠. 아, 맞아요. 저희 그것도 공개됐죠. 그 저희 피처링 한 곡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거 할 때, 그 녹음을 할 때.
그 노래가 처음 부분이 생각보다 되게 낮아가지고 녹음할 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일단 그 노래가 너무 좋아서 저희 처음에 이 노래를 이제 부를 수 있게 됐다 했을 때 완전 막 너무 좋다고 혜원 언니가 원래부터 좋아하던 노래여서 아 이거 너무 좋아한다고 막 그래서 와 진짜 대박이다 막 이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노래가 Where still we fall 얘가 no future at all keep us out can't hold us down anymore We're gonna where still we fall 이 부분이 되게 어려웠어요 where still we fall 할때 이게 진짜 안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할때 되게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막저 녹음 순서 전에가 채연 언니였는데 채연 언니가 그막 엄청 높여서 막 약간 화음 쌓듯이 그런 부분 녹음했는데 막 엄청 머리 잡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사진을 찍어놨는데 기회가 된다면 올려드릴게요. 아, 학교 얘기도 되게 많이 물어보시네요. 학교, 아, 저 그거 봤거든요. 지연이가 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지연이랑 같은 반이 됐어요. 처음에는 같은 반인지는 모르고, 같은 학교에 같은 과를 들어갔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반까지 같은 반이 될줄 모르고, 딱 갔는데, 지연이랑 같은 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이랑 전부터 이제 막 얘기도 좀 하고 만날 기회가 좀 있었어가지고 아 다행이다 생각했거든요. 저번에 매점도 같이 갔어요. 그때 그 민주 언니랑 저랑 지현이랑 이제 같이 매점을 갔는데 제가 매점을 처음 가봤어요. 전에 다니던 학교에 매점이 없었어가지고 매점을 가봤는데 매점 빵이 엄청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빵 하나만 먹자 해서 지연이는 과자 먹었던 것 같고 민주 언니가 빵을 하나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빵을 먹었는데 그 데워 주셨어요. 근데 막 치즈가 엄청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언니 이거는 아, 저는 앞으로 계속 올것 같다고 그랬어요. 아 민주 언니가 사줬냐고요? 아 제가 사실 매점에 카드가 안 되는지 모르고. 카드를 딱 들었는데 아 카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준 언니 있어요? 했는데 민준 언니도 없다 그래서 지원이가 사줬어요. 1200원이었어요. 나중에 사줄게 내가. 민주 이름 달고 먹으라고. 아직 아 민준 언니 이름 달고 먹기엔 오. 아, 곧 매점빵 고정픽이 생기게 될 거라고. 근데 아직 한 개밖에 안 먹었거든요. 근데 그거가 진짜 고정픽이 될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막 민전이가 엄청 소개를 많이 해줬어요. 그거 말고도 한 5개 정도 더 알려줬는데 막 치즈빵 이런 것도 있었고. 그거를 나중에 꼭 먹어보죠, 민전이가. 꼭 이거 정복하자고 그랬어요. 친구들 많이 사귀었어요 하는데 제가 낯을 많이 가리잖아요. 이게 제가 은근 낯을 많이 가리는 말이에요. 근데 조금 최근에는 되게 이런 예능 같은 거 나가면서 되게 다양한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니까 다양한 분들 많이 만나니까 다양한 분들 만나니까 이제 좀 나아졌거든요. 근데 또제 또래 친구들을 갑자기 또 만나니까 약간 긴장도 되고. 근데 친구들이 엄청 많이 반겨줬어요, 저를. 엄청 반겨주고, 막 악수 해달라고 하고. 그래서 진짜 너무 고마웠는데,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저를 너무 반겨주니까, 오, 나를 이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하시는데,
제가 사실 케이크가 먹고 싶어서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먹어도 될까요? 좀 먹으면서 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아, 맛있네요. 결국 먹방했다고. 이건 기침 왜 나지? 먹방이 아니라 이건 뭐 그냥 간단하게 먹는 거죠. 이건 먹방이 아니라 저는 먹방하면 나중에 먹방을 하면 근데 저희 멤버들 중에 저처럼 막 그렇게 유난히도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좀 그러긴 한데 떡볶이 좋아하는 멤버 좀 물어봐서 나중에 떡볶이 같이 먹고 싶어요. 어떻게 찍는 거지? 나도 떡볶이 먹을 줄 아는데 광배 온다 조심해. 아, 그거 보셨나요? 그 저희 농구 있잖아요. 피바바스켓. 피바바스켓 보셨어요? 그게 엄청 저희 힙하게 찍는다고 노력 많이 했거든요. 어렵더라고요. 힙한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막 그때 이런 끈 같은 그런 뭔가 그런 걸 했는데 은비 언니가 학교 가냐고 가방 맸냐고 그러더라고요. 귀엽던데 그. 엄청 고퀄이었어. 아, 탁구, 맞아요. 탁구도 했었죠. 예나 언니 엄청 막 화내던데. 저 탁구 잘하냐고요? 전 탁구 말고 농구? 사실 농구도 제대로 해본 적 없는데 제가 사실 공을 다루는 걸잘 못해요. 공 다루는 운동을 잘 못하고 근데 그때 저희끼리 그 볼링을 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예나 언니랑 은비 언니랑 민주 언니랑 혜원 언니랑 저랑 채원 언니랑 볼링을 치러 갔었는데 볼링을 치러 들어가는 그 볼링장 입구 그 사이에 탁구대가 하나 있었어요. 탁구대랑 당구대가 있었는데 그건 막 가게는 아니고 그냥 볼링 오시는 분들 잠깐 기다리면서 하라고 놓으신 것 같은데 예나 언니가 갑자기 탁구대를 보더니 자기 탁구 진짜 잘한다고 또 그러는 거예요. 또그 언니 볼링 했을 때도 그렇게 볼링했을 때 그날 점수 진짜 안 나왔거든요, 예나 언니가. 탁구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탁구 브이앱을 봤는데 탁구더라고요. 탁구도 역시. 멤버들 첫인상?
호빵은 첫인상. 그때 리얼리티 시즌 1 했을 때, 막 첫인상 무서운 멤버가 뽑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때 처음에 봤을 때 진짜 다 무서웠어요. 뭔가, 저보다 다, 나이도 거의 다 많고, 다 언니들이니까 되게 긴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긴장을 해서 좀 표정이 굳어서 언니들이 아마 무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혜원 언니를 좀 무서워했어요. 혜원 언니가 사실 뭐 방송 촬영하면서 만날 기회가 많이 없었기도 하긴 한데, 혜원 언니가 말도, 친해지기 전까지는 말도 많이 없고, 뭔가 무뚝뚝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뭔가, 장난 걸면 혼날 것 같고, 약간 이런 이미지였어요. 은비 언니는, 첫 방송, 첫 녹화할 때부터 약간, 인싸였거든요, 그 언니는. 은비 언니는 완전, 주위에 친구들 엄청 많고, 막 벌써부터 되게 엄청 친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다가가기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같이 멤버가 되고 나고 되고 나서 되게 첫인상이랑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최근에 제가 고발할 게 하나 있어요. 은비 언니랑 저랑 그 채원 언니랑 원영이랑 갑자기 이제 연습 끝나고 스케줄 끝나고 했나? 갑자기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그 민트 그 있잖아요. 다시 오랜만에 너무 땡긴다고 그 채원 언니랑 원영이랑 아 진짜 먹어야겠다고 막 갑자기 땡긴다고 가더라고요. 이해할 수 없어요. 아니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민초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근데 굳이 다른 게 맛있는 게더 많은데, 굳이 민초를 먹어야 할까 생각이 드는 거죠. 되게 민초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더라고요. 저는 민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그 따뜻한 파인애플 아 진짜 나쁘지 않은데 억울해요. 민초 땡기면 양치질 하라고. 광배가 싫어함. 소고기랑 같이 구워 먹으면 꿀맛? 민트초코랑요? 유진이 맛잘해. 좋아하는 게임 뭐 있냐고요? 저는 게임은 솔직히 잘 못해요. 근데 게임을 잘 못하긴 하는데 싫어하진 않아요. 그럼 녹차 좋아하세요? 녹차도 좀 호불호가 갈리지 않나요? 전 녹차 좋아해요. 원영이 첫인상 어땠냐고요? 원영이는 처음 봤을 때 되게 진짜 길고 마른 친구가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다. 처음엔 그렇게 안 듣고 되게 어린 친구가 들어왔다. 막내다. 어린 친구가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냐? 그럼 되게 애기 같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저랑 한살 차이밖에 안 나긴 하는데, 되게 귀엽다. 약간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처음에 이제 딱 인사를 하러 왔는데, 엄청 마르고 긴 친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봤을 때가 14살이었나? 아닌가? 내가 15살인가? 내가 14살이었나?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진짜 길다. 그때 엄청 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싹 봤는데, 얼굴이 되게 애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땐 교정기 하고 있었어가지고. 귀여웠어요, 되게. 발음도 엄청 센단 말이에요. 교정기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귀여웠던 기억이 나요. 왜 이쁘다고 안 하냐고. 원영이는 항상 예쁘죠. 원영이는 항상 예뻐요. 원영이가 키가 더 컸냐고. 아, 원영이가 원래는 저보다 작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클걸요, 원영이가. 약간 지금 하면 뭔가 약간 Q&A 같다, Q&A. 이제 한두 가지만 더 답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 봐요. 민주원님 그 얘기 해도 되나? 민주원님이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민주 언니가 갑자기 아 자기 빨리 막 빨리 데리러 나오라고 그랬어요. 지연이가 유진아 이렇게 약간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지 이랬는데 자기 엄청 무섭대요. 지금 그 다른 숙소에서 이제 우리 숙소로 오는 중인데 너무 무섭다 얘기를 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이랬는데 막 어떤 누가 따라오나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왜요 왜요 이랬는데 누가 따라와요 이랬는데 아니 아니 그건 아닌데 막 너무 무섭대요. 갑자기 막 데리러 나오래요. 저도 무서운데 저도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뭔데 뭔데 이렇게 하다가 귀찮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해서 일단 전화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래서 언니 어디쯤인데요 이랬는데 거의 다 왔어요. 그러니까 아 알겠어요 언니. 갑자기 막 엘리베이터 앞으로 마중이 나오래요 저보고. 그래서 내가 갑자기 이랬는데 엘리베이터 그래서 문을 열고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도 무서우니까 이렇게 문 앞에서 이렇게 찡롱 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민준이가 내리자마자 야 여기 앞에 나와 있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언니 왜 그러냐고 뭐 때문에 그러냐고 이랬는데 유리 언니가 무슨 귀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보고 앞에 나와 있으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생각했죠. 진짜 사람은 참 힘들었어요 그때. 민주가 또 저희가 요즘 민주가 또 진짜 많이 쓰거든요. 민주 언니도 나쁘지 않아 하는 것 같아요. 아닌가? 제 생각일 수도 있고. 그게 있어요. 그 억양 뭔지 아시죠? 그 민주가 또 약간 이런 그 억양이 있어요. 그 이제 마지막 하나만 얘기해주고 저는 이제 가보려고 해요. 아직 케이크가 좀 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마지막이니만큼 신중하게 골라볼게요.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천만 하츠. 짜라단. 감사합니다.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서. 아, 뭐 하지? 아, 유진아 언니 내일 시험이 있는데. 화이팅! 과목, 추천 노래, 예능, 첫인상, 1분은. 멤버들 뭐라 주장했어요? 인생 영화, 비밀 친구, 방송하기. 오디션? 아, 제 오디션 얘기가 궁금하신 건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네. 제 오디션 얘기는요, 저는 대전, 고향이 대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오디션의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되게 적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였어요. 제가 잡지 인터뷰에서 말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전에서 살았을 때는 되게 친구들이 서울 하면 뭔가 쉽게 갈수 없는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왜냐면 버스 타고 2시간이나 가리잖아요. 2시간, 2시간 반 정도 가야 되는데, 이제 막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 끝나면 주말에도 학원이 있고 하니까 쉽게 갈수 없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서울 가면 막 재밌게 놀아야지 약간 이런 그런 서울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연말 시상식 그 시즌이었어요. 그럼 다 시험도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아, 티켓팅을 해서 여기를 꼭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제 또래 친구들은 아이돌 선배인데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같이 티켓팅을 해보자 해서 막 그런 얘기 많이 저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막 피켓팅 약간 이런 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 우리 준비를 열심히 하자 해서 그좀 이런 덕질 같은 거 많이 해본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가 이런 시계를 틀어놔야 된다, 저한테 시계를 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막 되게 공식적인 시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간 같은 거막 띄워놓고 그거 막창 띄워놓고 막 새로고침 계속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진짜 너무나도 운 좋게 스탠딩 1열이었나 스탠딩 2열이었나 그걸 잡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 대박인데 해서 이제 딱두 자리여서 이제 친구 한 명이랑 같이 갔어요, 서울에.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이제 딱 갔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너무 가깝고. 그랬는데 그때 약간 추웠어요, 겨울이니까. 약간 추워서 막 스탠딩 대기를 하는데 막 카메라 같은 거 되게 막 인터넷에서만 봤던 그런 엄청 큰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너무 신기했는데, 그런 거 너무 신기했는데, 그래서 오막 대박이야, 내가 진짜 왔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 열심히 대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대기 시간이 되게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운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그 기다리는 시간도 너무 즐거운 거예요. 막 되게 처음 보는 분들이랑 막 이제 막 얘기도 이렇게 하면서 막 어떻게 잡으셨어요 막 이런 얘기하고 해서 엄청 기다리면서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진짜 가까운 거예요. 완전 막 엎어지면 코다일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신기하게, 그 펜스라고 하나요? 그 펜스를 잡아야 된다고 꼭 친구가. 그래서 펜스를 안 잡으면 진짜 힘들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스를 딱 잡고 보고 있어요. 다쭉 보고 딱 보다가 이제 제가 너무 평소에 동경하던 선배님들이었으니까 보고 막 그런 거 터지네. 막 빵빵빵 막 이런 불꽃 같은 거 터지는, 불꽃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무대 장치? 근데 그게 터지는데 막 뒤에, 저는 맨 앞이니까 뒤에가 다 보이잖아요. 뒤에 딱 봤는데 막 불빛도 너무 예쁘고 막 응원해 주시는 소리가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그 무대들도 너무 멋있었고, 막상 받을 때막 어떤 아이돌 가수분이 상을 받으셨는데 막 주위 분들이 막 엄청 울면서 막 같이 좋아하고 막 너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와, 이건 진짜 내가 살면서 한 번쯤씩 꼭 해보고 싶다
진짜 꼭 해봐야겠다. 이거는 진짜 갑자기 꿈이 생긴 거예요. 제가 꿈이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막 성문이었다가 선생님이었다가. 그래서, 아, 진짜 나 이거 한 번쯤 해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엄마한테 집에 가서, 엄마, 나 아이돌을 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엄마 갑자기 뜬금이 없죠. 애가 서울 한번 갔다 오더니 갑자기 막 공부 열심히 하던 친구가 아이돌을 하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솔직히 반대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엄마는 그런 거였죠. 엄마는 안될줄 알고 제가. 그래서 그냥 일단 한번 해보고, 한번 너가 이렇게 약간 딱 깨우쳐야 이제 얘가 다시는 아이돌 얘기를 안 하겠구나 생각을 하셔서, 그래, 해봐라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집에서 엄청 찾아봤죠. 막 오디션, 막 아이돌 되는 법, 약간 이런 거 검색해서 봤는데, 이미 오디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공개 오디션 이런 거는 잘 몰랐고, 그 개념을 잘 몰랐어요. 공개 오디션이랑 이메일 오디션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고, 그냥 이메일은 지금 당장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도 막 학교에서 노래 좀 한다고 애들이 막 수업시간에 노래시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때 자신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무반주로 그 노래를 불러서 녹음을 해서, 제막저 셀카 잘못 찍는 거 아시나요? 근데 셀카 지금은 좀 괜찮은데 셀카 어쨌든 그때 막 찍은 거 올리고, 전신 사진도 필요하고 막반그 반전신도 필요하고, 그래서 다 어떻게 올려서 지원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다. 그래서 아, 진짜 대박이다 해서 이제 오디션을 보러 가서 이제 서울로 올라갔죠 또. 근데 엄마는 그때까지도 이제 이메일 오디션에서 합격한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지원하는 친구들은 다 오는 줄 알고 엄마도 그냥 보낸 거예요. 아예 그냥 가봐라, 그래, 뭐 1차는 운이었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래서 갔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오디션장에. 그래서 엄마도 되게 당황을 하신 거죠. 다른 친구들은 어디서 기다리냐 이랬더니, 오늘은 유진이 혼자 본다. 그래서 엄마가 당황을 하신 거죠. 큰일 났다, 아얘 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하셨대요. 그때는 저한테 티는 안 냈고 저는 그때 몰랐어요. 엄마가 그냥, 엄마도 긴장했나? 왜 그러지? 그래서 저는 하고 노래 뭐 부를지 뭐막춤 어떻게 막 추고 감사합니다 하고 막 얼굴 막 옆에 막다 찍고, 그래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연예인이구나 막 이러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처음에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제 잘 해봐라 해서 이제 연습생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됐네요. 아무튼 뭐 어머니가 처음에는 그럴 의도가 아니셨지만 그래도 응원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될수 있지 않았나.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나요? 되게 말하려다 보니까 되게 길어졌네요. 아, 이런 얘기 너무 재밌다고. 짝짝짝. 생각보다 이런 얘기 되게 재밌어 하시는구나.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가 언제 또 다시 라이브를 킬지 모르니까 좀 생각해 주셨다가, 제가 딱 라이브를 키면 딱 물어주시면, 여쭤봐 주시면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다 주위 분들께서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그 덕분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 해볼까요? 근데 뭔가 마무리하기 좀 아쉽긴 하네요. 오늘 재밌었나요? 그 약간 이렇게 하면 좀 빼도 돼요. 아, 이렇게. 대박이다.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통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어떻게 할까요? 안녕.